바로 어제 다뤄본 걱정 말아요 그대 브릿지 파트에서 끝날 쯤에 나오는 약간 특이한 모양을 보셨을 건데, 이제 음표가 줄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거 이름이 타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붙임줄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음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져 있는 뒤에 음은 연주를 안 하고 계속 그 박자만큼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곡대로 한번 연주를 해볼게요. 31마디와 32마디 연주해 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오른쪽 보면은 오른손은 지금 붙여져서 이제 다섯 박이 되고 왼손은 여섯 박이 되게 되죠. 이거를 타이를 없는 상태로 연주를 해 볼게요.